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윤쟁입니다. 요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전부 해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코너를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코너 이름은 바로 주간 눈쟁이입니다. 이 코너는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가 따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먼저 Q&A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커스텀 스킨 설치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우측 상단을 지금 보시면 I 버튼이 더 있을 건데요. 이 버튼을 누르셔서 그 커스텀 스킨 설치법이라는 영상을 들어가시면 커스텀 스킨 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따라하시면 웬만한 건 전부 설치가 될 거예요. 그 외에 뭐 각종 오류에 관해서는 저도 많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따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커스텀 스킨을 설치를 했는데 왜 눈쟁이님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궁극기나 스킬 사용하는 그런 소리가 왜 안 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커스텀 스킨 파일 자체에 음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가 편집으로 직접 추가를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커스텀 스킨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음성이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캐릭터 모양이 바뀌는 것밖에 없고요. 예, 제 영상을 보고 뭐 궁극기 음성이나 이런 걸 나오는 걸 기대를 하셨다면 죄송하네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편집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동영상에 전부 왜 이렇게 못해요? 라는 댓글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다이아가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아, 다이아를 찍어도 별로 잘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다이아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플레이하는 걸 본다면 다이아도 이렇게 정말 브론즈 같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티어는 믿지 마세요. 못함. 저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정말 못해도 그냥 다이아는 근데 오더라고 쉽게. 여튼 질문은 이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소수긴 하지만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로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뭔가를 전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영상으로 굳이 제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간단한 공지사항이라던가 무슨 시청자 참여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모집하는 뭐 이런 글이라든가 기타 뭐 일상 글들 같은 걸 올리기 위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모든 영상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영상 설명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펴보시면 페이스북으로 갈 수 있는 주소를 항상 모든 영상에 남겨뒀습니다. 옛날 영상 말고는 지금 최근의 영상들은 전부 다 남겨뒀기 때문에 거길 클릭하셔서 들어가보면 되고요. 뭐 그 유튜브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셔도 페이스북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제가 뭐 올려드리면 아까 말했던 무슨 뭐라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잡다한 거는 다 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뭐 따로 받아보시면 되고요. 안 받아보셔도 뭐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여튼간에
저하고 소통 아닌 법.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로 그냥 댓글을 남기셔도 제가 전부 봅니다. 보긴 봐요. 지금 이렇게 보고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댓글 같은 것도 전부 보고 있는 편이고, 예, 하여튼 소통하는 법 알려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이제 유튜브 댓글로 커스텀 스킨에 관한 추천 댓글을 하나씩 뭐 달아주시면 제가 그 커스텀 스킨 추천하는 댓글들을 보고 그 커스텀 스킨에 대한 리뷰를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이제 오버워치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의 이제 다 됐죠.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는 다른 커스텀 스킨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모든 커스텀 스킨들을 다 보면서 정말 괜찮은 것들을 찾아서 리뷰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추천해 주실 때 링크를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추천해 주시면서 이 커스텀 스킨에 뭐가 좋아서 뭐 추천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정말 간지가 나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거나 정말 진짜 이거는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설치를 해서 설치가 되는 커스텀 스킨만 됩니다. 설치가 되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 커스텀 스킨에 리뷰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커스텀 스킨들만 리뷰를 해서 영상으로 이제 커스텀 스킨 영상 리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커스텀 스킨 추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간 논쟁이 첫 번째 화를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아직 영상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첫 화니까 계속 추화를 만들면서 조금 더 체계적이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월요일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오후 1시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본 다른 게임 영상 같은 거는 항상 평일 4시, 평일 저녁 4시,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12시에 항상 업로드가 되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월요일 1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 이후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쟁이였습니다.